가보죠 오늘. 아 메타덱은 좀 쓰기가 싫네. 참고가 힘내라 하은 코더 스푼님 슈퍼채팅 6600원 감사합니다. 자행님 고스톱 미션 1탄당 만원 입구 대신 10연승 이상은 2만원씩 10연 후에만 적용됩니다. 고고씽. 일단 10연승은 절대 불가능하고 3연승 목표로 한번 가봐야겠네. 시즌말 랭킹전인데 어? 조건이 너무 빡센데? 요거부터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바야? 재밌겠다. 매미를 먼저 써보고 일단은 요렇게 진행을 해요. 세 자리가 2400점대야? 내가 지금 매미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좀 순환을 조금 더 빠르게 템포를 좀 더 빠르게 갖고 가보려고. 로켓병이 있으니까. 만약에 매지가처였다면 그냥 좀 묵직하게 갔을 텐데. 벌써부터 첫 판부터 로자질이야? 상당히 좀 신경 거슬리게 하네. 좋고. 상대방이 좀 무리를 했죠. 분노 랩나가 진짜 좋아. 이게 조약돌 쪽에서 이득을 많이 보거든, 분노 먹으면. 네, 그래서 나무꾼이랑 랩나가 잘 어울려. 저게 계적패덱이야? 자해 들어간 로자네. 어쨌든 진화 로자는 돼 있겠죠. 이걸 못 박는다고? 와, 좀 크다. 자, 이제 여기서 다 해줘야 된다. 와, 지렸고요. 되게 괜찮은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먹히면은, 네, 이게 먹히면, 오씨. 아, 따, 진짜. 야, 저 오바잖아. 개쎄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와! 여튼 지금 핵 메타덱 한번 잡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확실히 맵이 들어가니까 코스트 부담이 좀 없어. 3코스트라서. 맵이 괜찮아졌어. 딜 자체가. 이거 맞나? 이 덱이 호그덱 상대로 이제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아하, 이럴수가, 럴수, 럴수, 이럴수.
달달하게 들어가고요. 살려주는 마인드 좋았고, 짭짤했고, 이거 뭐 맞아줘도 되겠죠. 이제 요거 요렇게 들어가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 좀 볼 수 있을 때. 와, 번개였어? 와, 좀 오반데? 와, 이게 번개다. 와. 아니? 좋다. 와, 좋다. 야, 덱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덱 진짜 괜찮잖아요. 2연승 2만원. 도전! 눈치 챙기라. 아, 이대 괜찮은 것 같긴 해. 눈치 챙기려 했다. 아, 야, 왜 이리 아파 너? 그만 없지? 덱 진짜 괜찮다니까. 상대방 해골 진화야? 뭐야? 마이 갓. 오호 총사라고? 근데 상상이 좀 좋기는 좋다. 아니 근데 진짜 덱 좋은데요. 아,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이거는 진짜 기존 나렌덱에 오버파워 됐어. 요리를 잘했어요. 와, 덱 진짜 잘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 거지? 창공이가 만들었지. 와, 이거는 히트인데? 고! 3연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로트 항상 기고만장해지는 구간이 있긴 있어. 맞아, 나도 인정해.
화살 무조건 있겠죠. 야! 와, 쉣이네, 진짜로. 아니, 와, 이거는 좀 큰일이다. 이거는 맞아주고. 잘 막았다. 골렘이면 못 이깁니다. 골렘 덱한테 지는 거면은 저는 납득을 못 해요. 왜냐면 이 덱의 핵 카운터는 골렘이기 때문에. 이 덱의 개스의 핵 카운터는 골렘이야. 게다가 일드야, 일드. 납득을 못합니다. 와, 덱 진짜 미친 것 같은데? 내가 말했지. 써보고 느낌이 이거 다르다고. 와. 이거 지금 본인이 세 자리 정도 찍었다. 게임 볼 줄 안다. 느낌 바로 받았을 거야. 덱 상승은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굴러가는 그 연계, 예, 흐름 느낌 오거든. 고! 쓰리고! 아, 근데 라바 덱 상대로는 어떨까? 이게? 라볼 이런거 상대로는 좀 빡세지 않을까? 아 호구다. 아 이거 그 덱이지. 그 뭐야, 폭탄타워. 이게 좀 빡셀 것 같아. 드디어 나오네. 어, 드디어 나온 것 같아. 아, 이거를 깨운다고? 시원하네. 그렇게 하네요. 잘하네. 템포도 뺏겨버리고. 근데 저 덱에 원래 일스를 씁니까? 잠깐만. 아쓰다. 어, 이건 진짜 깨워놔서 다행이다. 근데 타워가 안 보이네요. 원래 타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이거 끝났다. 아, 이건 내가 이긴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방금 반사를 썼거든. 반사를 썼기 때문에 방금 통나무로 로켓병을 죽일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겼어요. 쓰리고 성공. 덱 진짜 괜찮네. 지금 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게임을 정말 쉽게 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못한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지금 2100등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지금 5연승을 달렸던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덱 검증 끝난 거 아닙니까? 스톱! 5연승 해서 그 다음 판이 불안해서 그래. 이제 슬슬 주작 시작될 것 같아서. 아, 쫄한 거 맞아. 이제 올 것 같아서 그래, 그분이. 그분이 누구시죠? 주씨 있습니다, 주씨. 이 덱 지금 특허 내겠습니다. 바이 창봉. 코더 스톤님 슈퍼채팅 132,200원 감사합니다. 5연승 기억 안코를 2판 부탁 키키키우. 아, 이게 좀 아쉽긴 하네. 오. 억울하지. 억울하지. 나도 억울해. 바통 없었었어. 어? 나도 억울, 나도 억울, 다 억울. 쌤쌤, 우린 이것을 쌤쌤이라 부르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지르다 왜? 한 대도 안 맞아주고 싶어서 3코스 날린 거야, 왜? 어차피 이기면 되잖아. 이길 자신이 있어서 그런데 왜? 왜 이렇게 화났어, 금지? 진짜 괜찮긴 하다. 아니, 저기요, 잠시만. 아니, 데미지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로켓병. 미친 거 아니야? 아, 게임 터지겠다, 새끼야. 이게 맞아요? 와, 미쳤다. 중앙에서 저렇게 들어간다고? 아니, 개오반데? 재밌네. 어때 코드스톤? 마음에 들었어? 이 정도면 10만원치 게임 뭐 충분한가?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서 꼼짝도 이상 못하죠 상대방. 어떤데? 어떤데 살리기? 기가 막혔나? 어떤데? 지금까지 어떤데? 어떤데? 오케이. 굿! 잘 만났다. 잘 만났어. 옳지. 힐. 야, 어딜까? 야, 숙녀를 그렇게 막 데리고 가도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몽크 덱 같아. 약한데? 아, 좀 걱정되네요. 맞아줄 건 맞아준다 마인드. 장난이 따끔따끔 하다는 마인드고. 옳지. 이거 아프지. 맞지. 나아준다는 말이 빨랐지. 반응 속도가 아주 빨랐지. 그렇지. 베이비맨. 아, 기가 막혔어. 왜? 나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상대방 세 자리 랭커였던 것이었어요. One more. 워리어가 되는 BGM. 요즘 메타에도 랩라이더 좋나요? 언제 뭐 랩라이더가 메타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상남자라면 쓰세요. 청구불리 한 마리 개빡치고. 싫합니까? 이제 도와줘. 그렇지. 아,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저거는 진짜 개극혐 덱인데. 납득할 수가 없는 덱인데. 아, 저건 진짜 오반데. 아. 아, 인타토네는 좀 선 넘었어. 확실히. 네, 인타토네는 확실히 선 넘은 게 맞습니다, 저거. 1800대에서 허덕거리는 우리 형 어디 갔어? 우병우띠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1800대에서 허덕거리는 우리 형 어디 갔어? 야, 내가, 아니, 1800대에서 내가 언제 허덕거렸어? 난 1800대는 정말 똥통이라 생각하는 구간인데? 납득을 할 수가 없군요. 아, 이 판 아쉽네. 단축키 미스가 이렇게 난단 말이야.
제발. 아, 아, 개새끼야. 한번 막아줘. 아. 아, 진짜 극혐이긴 하다. 저거는 좀 심하네요, 진짜로. 아니, 좀 뭐하냐. 저건 좀 심하네요. 저 덱은요, 사라져야 하는 덱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로켓이 있나요, 설마? 빡치네 진짜. 미친다. 한 대 막힌단 말이야. 이 정도 되면 인정해야지, 이제, 이 덱을.